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눈물나는 위생게임 또다시 플레이를 해봤는데 저희가 여기에 또 온 이유를 아시는 분? 죽이고 싶은 멤버가 있어서. 아닙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챕터2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6가지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업 오러 보러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챕터2를 실행을 하고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가보죠. 자,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자, 눈물나는 위생게임의 첫 번째 비밀. 자, 1단계에서는 저기 보이시죠? 네. 저기 공간에 가면은 원래 희생이 되잖아요? 여기에 가면? 네. 근데 1단계에서 3분 동안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한번 아무도 한번 희생하지 말아보자고. 자. 자, 여기서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3분 동안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대요. 어? 이번 캠핑 여러분 마지막 캠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이기적인 존재인가? 어? 새로운 엔딩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없는데 아무것도? 경비가 올라왔어요. 담벼락으로.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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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야, 야, 들어왔어! 야! 도망가! 좀비 밥 된다는 게 진짜였어! 아, 이런 거였어? 전멸. 아, 이렇게 아무 이상 안 하면은 전멸하네. 첫 번째 사실. 1단계에서 아무 이상 안 하고 3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슬라이딩을 해서 맨 끝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왜? 근데 슬라이딩을 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실이.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지? 너무 넘어뜨려야지. 히히 다 죽어. 히히 다 죽어. 로미님 정강이 딱 돼. 정강. 오케이 고고. 자, 늦게 오는 사람 좀비한테 물려 죽음. 빨리 와야 돼. 너무 무서워. 도망쳐. 이거 못 껴. 태클 연습 좀 할까? 태클. 딱 돼. 아! 어, 진짜 넘어져. 빨리 가야 돼. 요를 일로 와. 요를 일로 와. 딱 돼. 나 골드 가는 거 아님? 열심히 도망가. 뭐야 이 거북이는. 딱 돼. 태클. 야, 거북이 거꾸로 오는 거 봐. 귀여워 죽겠네. 으아. 으아. 한 번에 넘어진 사람? 뭐야? 댕댕이가 죽었다. 안 돼! 안 된다고! 왜! 그러니까 저기 끝에도 놀래? 어? 저 녀석도 녹화 꿀 빨려고 이번에도 빠르게 죽었구나. 내가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잖아! 좀비. 할 때만 야, 좀비가 달콤하대. 아! 자. 그렇네. 한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줬는데, 아, 이거, 한 명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알지? 길을 만들어주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버그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그랬어요. 3단계에서 좀비를 저 다리에 세운 다음에 아무도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좀비를 밀어. 밀어. 영차해. 영차해. 리아가 하는 거 봅시다. 리아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리아가... 이거 좀비가 이제 우리 대신 다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얘들아, 좀 달라붙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리아 화이팅! 리아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좀비가 해줄 거야. 리아가 죽는데? 좀비는 안 하나 보네. 안 되나 본데? 자, 어쨌든 좀비를 넣어서 지나갈 수 있는 건 거짓이었어. 식당의 좀비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저번에 했던 걸 알겠지만 이 칼을 집으면 고기가 돼요. 내가 알기로는 고기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비밀이 있습니다. 딱 잡으면은 이제 고기가 돼서 좀비들이 쫓아와요. 그때 상대방을 던져서 이렇게 던져 파워
파워 눌러 던져. 아 나한테 왔어 나한테. 으아라. 아 나 한 번밖에 못 던져. 아 됐다. 오 이렇게 상대방한테 고기를 던져서 좀비를 다른 사람한테 붙게 할 수 있음. 아 저 얌전히 생겨라 곰돌이 녀석. 곰돌이 녀석 못 던져. 아 나한테 왔어. 아 나한테 던져 왜 하필. 제발 제발. 안돼. 와 나 못 던졌어. 너르르 죽어라. 요르르 죽어라. 네, 제가 죽는 건 국가적 섬실이라고요. 아, 요르르 닭가슴살만 싫어하고 그렇게 닭다리만 쳤더니. 닭다리 될 거야. 내가 저번에 요르르랑 같이 치킨을 시켰거든? 닭다리 두 개를 먹더라고. 죽을만 했네. 죽을만 했지. 닭다리는 근데 원래 제 건데요. 오케이, 이것도 사실이었고. 우와, 왜 또 고기가 있죠? 그러네? 어, 칼이다. 또? 어? 임포스터다. 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채팅으로 작성하시오. 근데 여기서도 비밀이 있다고 해요. 채팅은 네.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응? 잉여맨 잘생겼다. 그렇게 적으면 진짜 살 수 있다고 해요. 넌 죽었어. 웃기지마. 내가 왜 죽어. 너는 진짜 죽었다. 난 거짓말 못하는 INFP야. 너는 진짜 죽었다. INTP인가? 너는 진짜 이 비밀이 궁금하지도 않나 보군. 죽여 멋있지. 아야 못생긴 애가 쫓아온다. 못생긴 애가. 어? 왕 못생긴. 어. 아, 잘못 죽였지? 칼을 잘못 휘둘렀네. 자 다섯 번째 비밀은 거짓이었고요. 여기는 뭐 또? 뭐가 있나요 여기도? 아 있죠. 총 6가지의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저 의자에 앉으면 죽거든요. 이제 이 쓰레기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옆에 보시면은 춤추는 게 있어요. 어? 춤을 추면서 신나게 앉으면 죽지 않고 무적의 버그가 된다고 합니다. 추면서? 네. 왕신나는 댄스 춰? 그치. 왕신나는 댄스를 추면서 앉으면 왕 신난 채로 죽은 것 같은데? 왕 신난 채로 죽은 거 아니에요? 이 표정이 이상한데요? 이거 거짓인가? 아! 가짜였네요. 사실 이 여섯 가지 비밀 중에는 제가 구독자님이 제보해 준 게 아닌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몇 개 있어요. 네, 한마디로 거짓말이었다. 쓰레기킹 될 자격이 있었다. 오케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나 볼까? 여섯 명의 이성이 있었기 때문이 말이죠. 치열한 투쟁 속에 희생당한 동료들을 기억하나요? 보자 보자. 여기 왕 신나게 죽은 미호가 보이는구만. 왕 신나게 죽어서 그래도 보기는 좋네. 그리고 칼을 잘못 휘둘러서 죽은 곰탱이씨. 그곳은 따뜻한가요? 나만 아니면 된다면 남을 떠밀었어. 치킨을 나한테 던지더라고. 요로로 잘됐어. 치킨 닭다리 두 개 먹더니 맛있어. 맛있으면 됐지. 아 여기 김리아 표정 봐. 안녕. 야 무슨 동석처럼 동석. 아 좀비를 밀려다가 자기 본인이 죽어버린 이기적인 리아. 슬라이드 신나게 하다가 죽어버린 댕댕이. 제일 열심히 넘어뜨리던데. 자 어쨌든 오늘 눈물난 희생게임 6가지의 비비를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